자, 등, 비, 수열의 합이야. 그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비중을 따진다면 등비 수열이 조금 비중이 떨어져. 등차보다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등차가 좀 더 훨씬 더 많이 중요해. 훨씬 중요하다고. 근데 등비 수열은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여러분들. 천천히 볼게. 자, 봐봐. 증명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항이 A1이야. 두 번째 항이 A1의 R이겠지. 세 번째 항은 A1R의 제곱이겠지. 그건 다 더했다 치자고.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얘기들아. 내가 만약에 마지막 N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 이거 봐. AR의 N-1이 되겠지. 그치? 이거를 싹 모든 항을 더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겠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 뭐죠? 이게 SN이 되겠지. 맞지? 이거야. 그럼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이해하냐고.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됐어? 상황을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첫 번째 경우야. 만약에 R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 공비가 1이면. 얘가 다 똑같은 애지. 맞죠? 다 똑같은 애야. 그러면 똑같은 애를 몇 개를 더한 거야? 항계수가 몇 개야? 항수가. N개죠. 그죠? 똑같은 A1이 N개 있으니까 SN은 A의 1이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 N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공비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공식이에요. 됐음. 두 번째. 이 공식 왜 오는 거야? 자, R이 이제 1이 아닐 때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일반적 증명을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잘 봐. 버전이 두 개야. 하나는 R-1 자 A의 1 곱하기 얼마? R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자 또는 자 이렇게 가시고 1-R A의 1 가로치고 1-R의 N승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무슨 상황이냐면 이 첫 번째 경우는 공비가 잘 들어야 돼. 공비의 무슨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어떨 때? 클 때 해주는 거고 얘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요 공식을 써주면 돼. 이 공식을 써주면 되고 이 공식을 써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첫 항과 관련이 없어. 합 둘 중에 고르는 건 첫 항이 아니라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합을 선택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A1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 오케이? 당연히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니까 나오진 않을 거고 나와봤자 이건데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고 공비의 범위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됐음? 자 외웠어? 자 다 외운다 한 번 더 짚어준 것 뿐이야. 자 딴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와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랑 문제를 풀어나갈지 보실 건데 자 봐봐.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등차 수열할 때 이거 한번 기억나니? 등차 수열할 때 이게 뭐죠? 합 그지? 합 맞아? 이게 뭐지? 이것도 합이지? 뭐가 틀려? 이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합. 요거는 몇 번째까지? N-1번째까지 합이야. 동현이 이거 빼봐. 빼면 뭐 남아? 네? A에 N이 나오죠. 얘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고 얘는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더한 거잖아. 즉 얘는 A1, A의 2 쭉 해서 A의 N-1 그리고 A의 N까지 요게 바로 뭐야? SN이지? S의 N-1은 다시 처음은 무조건 첫 항부터 더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어디까지? A의 N-1번째까지만 더한 거잖아. 그럼 얘 여기서 빼라 그랬어. 빼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같이 없어지죠? 그럼 얘만 남잖아요. 이건 등차 수열 했었고 이건 내가 일반적인 수열 다 해내낸다는 거야.
얘, 이 공식은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랑 상관이 없어. 일반적인 수열에서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때 내가 맨 뒤에다가 동화 무슨 조건을 붙였지? n이 반드시 2 이상일 때 1이면 안 되지. 1이면 얘가 빵이 돼버리니까 S빵은 존재하지 않잖아. 뭐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 됐음. 이건 일반적 성질이야.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지. 성질이지. 됐음. 이게 같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봐봐. 딱 뭐 떠올라? A5. 그렇지. 자, 잘 봐. S6 빼기 S4야. 뭐 떠올라야 돼?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지. A6하고 A5가 남는 거지. 맞아. 합끼리 뺐을 때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 합끼리 뺐을 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 괜찮아? 그런 거 아니지? 좋아요. 자, 그러면 요 간단한 성질 가지고 다음 190몇 쪽? 몇 쪽? 190쪽인가요? 190쪽 갑시다. 자, 볼게. 잘 봐봐. 7-2번을 좀 보자. 7-2번. 자, 일단 공비가 무슨 수래 얘들아? 음수래. 자, 그러면서 A의 몇 번째? 네 번째 항이 얼마? 6이래. 그럼 뭐라고 붙여야 돼? A의 1. R이 몇 승? 3승이 6. 자, 두 번째. A의 몇? 6번째가? A의 1의 R의 몇 제곱? 5제곱. 얘가 얼마나 얘기야? 어? 50? 어. 4래요.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어야 되니? 어, 나누고 싶어야지. 그치? 등비는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럼 A1 없어지고, R 없어지고, 두 개 남고, 약분하면 얼마야? 6, 9, 54. 맞죠? 그럼 R 제곱이 얼마니? 9인데, R은 우리 보통 통상 뿔마 3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공비가 음수를 했으니까, 너가 답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골라 대고. 됐잖아. 자, 이제 보는 거죠.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S10을 구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지? 그럼 얘들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합공식을 쓸지. 그 절대값을 봐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첫 번째 거 써먹는 거죠. 그럼 그대로 하시는 거야. 자, 해보자. 해놓고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고 첫 항이 얼마니 얘들아? 첫 항. 첫 항 구하러 가야지. R이 마3이니까 마3의 3승은 마이너스 27. A1은 마이너스 27분의 6이지.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6이 얼마야?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2? 맞죠? 마이너스 9분의 2래. 됐어. 곱하기 뭐 하시면 돼? 공비가 방금 뭐 나왔어? 마이너스 뭐 나왔어? 3 나왔지? 잘 쓰는 거 잘 봐, 잘 봐. 마이너스 3에 얼마? N승 빼기, 아니 N이 아니지. 10이죠, 10.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사실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고. 됐지? 얘들아, 얼마야? 얘들아, 요 밑에 거 마이너스지? 이것도 마이너스지? 이게 덩어리랑 곱하는 거지, 그치? 이 세 덩어리를 곱하는 거야, 봐봐. 이거 분의 얘에 곱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겠지? 그러면 4분의 9분의 2야. 그럼 36분의 2가 되고, 범분수 4분의 9분의 2잖아. 그럼 36분의 2지. 그럼 18분의 1이야. 18분의 1. 그지? 그지? 해놓고 가로치고 얼마? 가로치고 얼마? 마이너스 3에 얼마?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게 답입니다. 알았니? 이거 중괄호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이거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중괄호 필요합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봐봐. 7-3번. 자, 일단 공비가 무슨 수야, 얘들아? 양수, 그렇지. 그럼 양수래, 양수. 됐고. 자,
A에 2, 나 얼마? A에 4, 더했더니 얼마지? 15, 오케이. 다시 A에 4, 더하기 A에 얼마? 여섯 번째가 135 됐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S20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들아, S20을 구해야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하시면 돼? 공비 R-1분의 A에 1 해놓고, 그죠? R에 얼마? 20승 빼기 1. 요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공비하고 누구만 알면 되니? 첫 항만 알면 되는 거지. 그때 여기는 이 두 가지 공식의 조건에서 A1과 R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그럼 봐봐. 봐봐.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 보이죠? 얘는 A1R이지. A1R. A1R의 세제곱. 그거 뭘로 묶여? AR로 묶이지. AR. 해놓고 얼마? 1 더하기 얼마? R의 제곱이 얼마야? 15야. 또. 이하면 AR 세제곱. AR 5제곱. 그럼 이 바에 묶어서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의 제곱. 맞지? 135죠. 뭐 하고 싶어야 되니? 나누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퉁퉁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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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고. 맞죠?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몇 개 남아? 9야? 어, 9분의 1이 되네. 그럼 R제곱이 9분의 1이니까 R제곱분의 1이 9분의 1이니까 R제곱은 9지. 그럼 R이 몇 개 나와? 어,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는데 문제 서두에서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문제 읽으면서 하시라고요. 그럼 됐고, 우리 뭐 하면 통화야? 뭐 구하러 가? A1 구하러 가죠? 위에 걸 넣을게요. R 3 넣어봐. 3 넣으면 9 더하기가 10이지? 10 곱하기 3은 30이지? 30 나누면 2분의 1이지? A1은 2분의 1이죠. 됐습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초등학생도 할 줄 알아요.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90쪽은 이게 다 간단하게 다양한 것이고. 자, 중요한 건 191번입니다. 자, 191쪽. 191쪽 봐봐. 자, 잘 들어. 잘 들어. 무순합. 부분합이 주어지고 다른 부분합을 구하는 경우야. 다시 봐. 너 등차 때 했었어. 부분합을 주고 또 다른 다시 부분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비교를 좀 해볼게. 비교를 좀 해볼게. 자, 우리가 언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S 예를 들어서 5가 있다고 쳐. 또 S 뭐 3이 있다고 쳐봐. 그럼 S5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도와줘. S5. 일단 식을 쓰면 2분의 그렇죠. 2A1 더하기 4D 해놓고 가로치고 곱하기 5 했지. 그지? 자, S3야 하시면 2분의 2A1 더하기 4, 2D 가로치고 곱하기 3 했죠. 그죠?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 이거 구해 이제. 야 S15를 구해봐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 당연히 뭘 알면 되겠어? 2분의 2A 더하기 14D에다가 곱하기 15 하시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 A값하고 D값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몇 개 있어? S5가 뭐 얼마야? S3가 얼마야? 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지. A와 D의 연립방정식이지. 그럼 구하면 되잖아.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건 등차수열에서 부분합을 두 개 줬을 때, 부분합을 두 개 줬을 때 또 다른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 됨?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등비수열도. 자, 봐봐. 이번에 등비수열이야. 자,
자, 등비시효인데 얘는 좀 틀려.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주라고,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한국말로 니은이지, 니은. 그지? 너 이 이름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은자 풀이야 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니은자 풀이.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봐봐.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R, 마이너스 1, 여기가 A에 1, 가로치고,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 동의해? 맞아? 그러면, 여기도 이 등비수열에서도 부분합을 두 개를 줄 거라고, 알았니? 두 개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S5를 주고 내가 S10을 줬다고 쳐봐. 그럼 S5일 때 어디에다가 5를 넣는 거야? 여기에다만 5를 넣는 거지. 얘하고 얘는 그대로지. 다시 S10은 뭐야? 또 여기다가 10 넣는 거지. 얘는 변하는 게 없지. 내가 말한 니은자가 이거야. 내가 말하는 니은자가 이거라고. 이 니은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 니은자는 여기에 넘버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돼 있다? 고정이 돼 있어요.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했어. 그 얘를 한꺼번에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얘기 돼. 이렇게 풀어야 아주 빨리 풀 수 있어. 좀 도와줘봐. 자, 그러면 그 191쪽에 됐니? 8-1번 가보자. 봐서 하냐고. 8-1번 봐봐. 1초 되죠? 자, 8-1번. S2개 뭐니? S4가 18. 또, S8이 54. 누구 먼저 쓰는 게 좋을까? 넘버 큰 거 먼저 써. 알았어? S 얼마? 8. 그리고 어떻게, 잘 봐. 어떻게 쓰니? 잘 봐. 등비지. 등비지.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어? 우린 이미 알고 있어. 니은자가 뭔지. 맞지? 뭐야? 니은자가 뭐야? R-1분의 A. 이미 알고 있어. R-1분의 A라고. 니은자가. 이거 곱하기 뭐 하시면 돼? R에 몇 승? 8승 빼기 1. 괜찮니? 다시. S 얼마 써 있어요? 4죠. 다시 얼마? 니은자. 곱하기. R에 얼마? 4승 마이너스 1. 됐지? 이게 얼마래? S8이? 18. 아, 54. 얘가 얼마? 18. 괜찮죠? 괜찮죠? 나 뭐 할 것 같아? 당연하지.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지. 당연하지. 얼마나 쉬워. 어, 근데 그럼요. 이거 없어지는데 이거 3이에요. 선생님, 또 나한테 찐따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그럼 고1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거지. 자,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합차공식에 의하여 R4승 더하기 1에 R4승 빼기 1로 합차공식이 되죠? 인수분해가.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요놈이 약분이 되면서 얘만 남는 거지. 그럼 결론 쓰는 거야. R에 4승 더하기 1이 얼마야? 3이라고. 그럼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R에 4승이 얼마야? 이라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찐따 같은 짓을 해요. 근데 저 R을 구하고 싶어요. R을 왜 구하니? 냅두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뭐죠? S 얼마 구하시는 거야? 그렇죠. S12를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누구 필요해? 니은자에다가 곱하기 플러 R에 12승에 빼기 1이 필요하지. 얘기 됨. 근데 얘들아, 우리 니은자 아니 모르니? 니은자 얼마인지 모르지? 니은자 구하러 갈게. 잘 봐. 지금 R4승이 2잖아. 위에다 넣을까? 주먹. 주먹. 위에다 넣을까? 아래다 넣을까? R4승 1. 밑에 넣겠지? 그 요 R4승에다가 2를 집어넣어. 2 빼기 1이지. 그럼 니은자가 얼마야? 얘가 18이라고. 됐음? 그럼 다시 봐. 자, R12야. 승찬이, R4승이 2야? 그럼 R12제곱은 얼마야? 2의 몇 제곱이야? 2의 3제곱이지? 2의 3제곱에서 1을 빼니까 7이지?
그럼 7 곱하기 18 하면 되죠? 7 곱하기 18. 괜찮아? 됐음? 이게 바로 S10이야. 자, 등비 수열에서 부분합 두 개 주고 또 다른 부분합 구할 때, 니은자와, 니은자와, 요것만 알면 돼. A1 구할 필요 없어. R을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니은자와 R의 몇 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끝이야. 알겠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에서의 부분합 두 개 줄 때와 등비 줄 때 두 개 달라. 됐음?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지. 뭘 얘기했냐면 SN의 목 식을 이해해라. SN의 식을 이해해라. 그 첫 번째 시간 등차 수열할 때 했었어. 무슨 얘기였냐면, 선생님, 등차 먼저 할게. 봐봐. SN의 일반적 등차 수열의 공식은, 잘 봐봐. 2분의 2A1 더하기 N-1의 공차 D 해놓고 전체적으로 해놓고 곱하기 얼마? N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얘를 정리했어. 그러면 정리를 계산을 다 했어. 그럼 어떻게 나눠 버렸죠, 선생님이? 무슨 N의 제곱. 무슨 N.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아닌가? 아니야? SN은 N의 2차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래서 2차함수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안 나?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A의 N의 제곱 더하기 B, N 이렇게 돈다고, 쓴다고. 그러면 선생님 왜 여기 상수함은 안 써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 아니 2차, 1차 상수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런데 얘가 없는 게 정상이라고. 왜냐면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 식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봐봐. 이 전체 묶음 덩어리를 N을 곱한 거라고. 그럼 N이 없는 게 없겠지. 무조건 N을 곱한 거라. 맞아? 상수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봐봐. 그래서 얘가 없는 게 맞고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왔다면 얘는 무조건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 몇 항부터 등차야? 그렇죠. 1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but 선생님 이런 경우 있던데요? 뭐? 아니요. AN의 제곱이고요. BN이고요. 여기 C가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그렇지. 내가 저번에 알려줬지. 얘도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예를 들어 여기부터 등차야? 아니지. 여기가 간격이 2지.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부터 등차라고. 이런 경우는 어떤 거야? 요런 스타일로 나온다고.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어떻게 써주는 게 좋냐면 이렇게 상수함이 존재할 때는 이런 뜻이야. 등차는 등차인데. 내 말 이해 가? 등차는 등차인데 N이 얼마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란 뜻이야. 내 말 이해됨? 됐어요? 그러니까 딱 SN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온 거냐? 이렇게 나온 거냐? 등 D수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식을 바라보자. 식을 바라보자. 자, SN 공식 다시 써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1분의 A1 곱하기 R의 얼마? N승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봐. 봐. 민영 이거 숫자지. 공비 줄 거 아니야. 숫자. 얘 숫자. 맞지? 얘도 숫자. 요거 N제곱. 그럼 정리해볼게.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잘 봐. 요거. 요걸 내가 A라고 놓을게요.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얘는 A의 곱하기 R의 N승되고. 아니 이거랑 이렇게 곱할 거냐. 분배하는 거 아닌가? 빼기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맞아? 모르겠어. 손들어.
맞아? 이거를 A로 보겠다고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낙제를 보지 말고 이 뭉탱이를 A로 보자고. 그럼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그게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딱 뭐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지? 저기 식을 바라봐. 등비수열을 예를 들어서 SN이, SN이 잘 봐봐. 3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됐어. 이게 돼? 자, 봐.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얘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의 합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 딱 보자마자 봐. 봐. 만약에 SN 했어. 자, 2N의 제곱 더하기 3N 했어. 얘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의 합? 그렇죠. SN이 나오자마자 무슨 수열의 합인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 돼? 자, 그럼 봐. 됐지? 그 등비수열 맞다고? 어, 등비수열인데 선생님 확인을 해야 돼? 얘가 첫 항부터 등비인지. 봐? 봐봐. 요 A에 해당하는 숫자가 3이지. 맞아? 마이너스 3 돼 있지? 그럼 잘 봐. 어? 여기 A, A 요거 똑같은 숫자 돼 있네?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맞지? 맞아? 무슨 수열? 등비수열. 몇 번째 항부터? 1번째 항부터. 이제 질문.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9-2번을 보세요. 9-2번 봐봐. 동현이 봤어? 동현이 봤어? SM 뭐라고 써요, 동현아? SM? 4, 어, 곱하기? 3에 n 플러스 얼마? 2. 잘 봐. 더하기 뭐야? k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야, 성현아? 얘가 몇 번째부터?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야 된대. 어씨, 그래요, 선생님? 자, 그럼 잘 보자. 요거 봐, 주먹. 이거 중요한 문제야. 내신에 무조건 나와. 자, 이거 보는 거야. 일단 n이 지수에 있으니까 등비수열은 맞지. 근데 봐봐. 여기가 안 맞지, 지금. 어, 이거 공식에 n만 있어야 되지. 근데 공식에 n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얘를 이꼬라지로 바꿔주는 거야? 민영이 맞아? 어? 간다. 먼저 얘를 3의 n승으로 만들어. 그러면 3의 9가 남았지. 9지. 아, 3의 2승. 근데 9가 남았지. 9 곱하기 4니까 얼마야? 36 곱하기 되고 더하기 여전히 K야. 맞죠? 맞죠? 그럼 봐라. 주목. 이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와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뭐가 되니? 0이 되지? 0이 되지? 그럼 이 36하고 요거 K하고 더하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제 K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이 돼야 되는 거지? 요 모양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K가 얼마야? 마이너스 36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푸는 방법이 틀린 거야. 즉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지. 이 식 자체가. 자, 봐봐. 그 위에 필수 문제 있잖아. 똑같은 거야. 봐봐. 이것도 지울게. 봐봐. 똑같은 거 봐봐. 필수 문제. 필수 문제. 그거 뭐라고 써 있어? 자, 또 봐봐. 식을 바라봐. 자, SN이 뭐라고 써있니? 도와줘봐. 3 곱하기 얼마? N 더하기 1제곱. 맞죠? 더하기 몇 K? 그럼 잘 봐. 일단 N이, 지현아 봐봐. N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어, 이거 등비수열의 합은 맞구나.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근데 여기가 뭐가 돼야 돼? N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N 남겨놓고 2의 1승 나오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6 곱하기 2에 n 내는 거고 더하기 4k야. 그럼 뒤에 있는 이 떨거지하고 이거하고는 더해서 빵이 돼야 되니까 4k가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6 되면 되는 거지.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 자, 일반항이
A의 N은 A의 1 아래 N-1승이니까 얘들아 뭐야 이거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등비수열 체크 됐지? 자, 두 번째 봐. 합이 이 등비수열의 합이 SN이래. 그런데 SN의 성질이 있어. 3SN이 3SN 더하기 얼마? 1이 얼마가 된대? 10에 N제곱이 된대. 아, 무게 어렵나? 그럼 굳이 A하고 R을 그 더하래요. 알았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힌트 두 개밖에 없다. 자, 써먹을 걸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돼? 됐어? 자, 갑니다. 공식이야? 공식. 팁. 무슨 팁이냐? 문제상에 A의 N과 S의 N이 같이 나온 문제는 동시에 조건으로 나온 문제는 반드시 이 공식을 써먹으세요. SN 빼기 SN-1은 A의 N이다. 단 N은 2 이상이다. 이 공식을 반드시 써먹으셔야 풀립니다. 알겠나? 알겠나? 지금 문제상에서 AN 나왔고 SN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저 새끼를 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 선생님, 그러면 A의 N을 궁금해요, 저. 그래, 어떻게 할래? SN에서요, SN-1 뺄게요. 앞에 뭐 써줘야 돼? 통화, 뭐 써줘야 돼? 그렇죠, 이거 습관 들이세요. 알았어? 뇌에 딱 인식을 박아놔.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자, 그러면 SN의 문제 나왔잖아. 이거 넘기면 얼마야? 10의 N승 빼기 1을 3으로 나눈 거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면 10의 N승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눈 게 SN. 그럼 당연히 SN 마이너스 당연히 뭐겠어? 3분의 10의 N승 마이너스 N-1 이래겠죠? 그죠? 아닌가요? 맞잖아. 그리고 계산을 못하지면 안 되지. 우리 왜? 지수 단어를 배웠잖아요. 아, 복잡하게 다 했는데 뭘 못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럼 누가 없어지니? 3분의 1이 없어지지. 없어진다고. 남는 게 뭐 남아? 3분의 10의 N승 빼기 3분의 10의 N-1승이거든. 맞죠? 그럼 잘 봐. 선생님, 이거, 민영 이거 기억나나? 민영아.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2의 5승이 32로 계산하지 이렇게 말고 저 상태를 어떻게 계산했어 저번에? 선생님이 뭐에 맞추라고 그랬지? 밑이 똑같은 지수를 더하거나 뺄 땐 지수가 작은 거에 맞춘다. 내가 수천 번 얘기했지. 기억나? 밑이 같은 지수를 더하거나 뺄 땐 지수가 작은 거에 맞춘다. 맞아? 기억나? 3이지? 3에 맞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의 2승 곱하기 2의 얼마?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지. 도와줘. 2의 3승이 몇 개 있어? 4개. 2의 3승이 몇 개 있어? 1개. 그럼 결론적으로 2의 3승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이거 답은 3 곱하기 2의 3승이야. 맞니? 돌아와. 돌아와. 이거 무슨 뜻이야? 잘 봐. 이거 선생님이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매끄럽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거 3분의 1을 묶었어. 이거 아니냐? 10의 N승 마이너스 10의 N-1승 아니냐? 맞잖아. 그러면 밑이 똑같고 지수가 다른 건데 그럼 얘가 작은 거니 얘 맞추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도와줘봐. 3분의 1 넣고 불러. 얘는 10 곱하기 10의 N-1승이지. 뒤에 거는 그냥 10의 N-1승이지. 그럼 얘는 10의 N-1승이 1개, 얘는 10의 N-1승이 10개 빼면 9개 있는 거지.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약분돼서 3개 남지. 3 곱하기 10의 N-1승 이게 뭡니까? 나 지금 뭐 구한 거예요? 이거 계산한 거죠? 이게 AN 되는 거야. 이해 됐어? 선생님, 그러면 잘 봐. 잘 봐.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잘 보셔야 돼요.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잘 보셔야 된다고. 여기서 디테일 엄청 따져야 돼. 잘 봐. 그러면 쌤.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요 조건 하에서 답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선생님 AN은요 3 곱하기 10의 N-1승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럼 첫항을 어떻게 하나요? 첫항은 보는 거야 잘 봐 내가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뭐였냐면 자 봐봐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공식 언제든지 올타임 써먹을 수 있는 게 두 개야 SM 빼기 SM-1은 AN N이 2 이상일 때 두 번째 S1은 A1과 똑같아 이건 무조건 써먹을 수 있어 조건 따지지 않고 그러면 난 A1 궁금하지 그렇잖아 그럼 A1은 S1과 똑같지 여기 SN 식 있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1, 1 집어넣으면 되죠 넘어가 9인가? 3인가? 3인가? 그럼 자 일단 봐봐 그러면 오, 또 선생님 봐봐 A의 1이 일단 얼마야? 3이에요 그럼 확인해봐 혹시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넣어도 3이 나오나 확인해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아 여기다 1 넣어보라고 여기다가 그럼 이거 똑같은 결과 없지? 이제 이거를 종합 정리하여 뭐라고 쓰는 거야? 종합 결론 A의 N은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뭐가 된다? 3 곱하기 10의 N-1승 괜찮음? 다시 읽어 다시 읽어봐 우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1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공비가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끝났죠 뭐 구하래? 더하래네 답은 얼마? 13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갔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음? 형님 이렇게? 지현아 됐니? 괜찮아? 오늘만 알면 안 돼 13번 봐봐 13번 봐봐 봤어? 자 이거 어떤 문제지? 딱 보시니까 부분합 몇 개 나왔니? 두 개 나왔죠 그렇죠 그래놓고 또 다른 부분합 구하는 문제지 그치? S4주고 S12주고 그리고 S16거라는 소리지 괜찮지? 그럼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야? S12부터 써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S에 12 해놓고 우리 아까 했던 니은자 풀이 들어갑시다 자 니은 해놓고 곱하기 가로치고 R에 몇 제곱? 12제곱 빼기 1 되었음 여기 간단하게 쓰라고 어렵지 않아요 S12가 얼마야 얘기들아? 105 오케이 자 이제 S 그러면 얼마야? S4지? S4 똑같이 니은자 해놓고 곱하기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했더니 S4가 얼마니 얘들아? 5네요 됐고 우리 뭐 할 거야? 나눌 거지 그지? 나눠서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 니은자도 구해야 되고 아래 몇 제곱이 얼마인지도 구해야 되는 거야 나눔이 일단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고 이거 뭐가 돼요? 어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어? 선생님 왜? 아까는 뭐였지 민영아? 이거 합차였지 그 없어졌단 말이야 지금 합차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고민되는 거야 어 어떡하죠 선생님? 여기 계산 얼마야 이거? 21인가? 자 봐봐 여기서 요거 때문에 드리는 거야 요거분의 요거에 대한 계산을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돼 잘 봐 아래 4승을 아래 4승을 내가 A라고 볼게 그럼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바뀌니 도와줘 A의 얼마? 3승 마이너스 1이 되지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A-1이 되고요 인수분의 공식을 알고 있지 요거 요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 맞아? 맞아? 얼마야? 얼마야? A-1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가는 거 맞지? 해놓고 자 가시면서 A-1 이거 없어지잖아 그죠? 그럼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냐면 요거분의 요거니까 얼마야? 21이라고 됐어? 어 이제 다시 봐 A가 원래 뭐였어 얘들아? 아래 4제곱이었지? 그 뭔지는 알지? 아래 8승, 아래 4승 더하기 1이 요거야? 선생님, 근데 아직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잘 봐봐. 지금
이게 이거잖아. 이거 넘겨봐. 승천아, 뭐가 돼 이거? 2차 방정식이 되지. 맞아요. 그 풀 수 있지. 해보자. A 더하기 5, A 마이너스 4는 0이고, 그럼 A가 두 개 나오거든? 그럼 A가 뭐야? 마이너스 5가 나오고 A가 뭐 나와? 4가 나오지. 네가 보기에 뭐가 답이 아닌 것 같니?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유는 A가 뭐였죠? 아래 4제곱이야. 4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나오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야. 그래서 얘가 아래 4제곱이 4야. 됐어. 그럼 R을 구하러 가야 돼? 아니잖아. 알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R 4제곱이 4인 거 알았으니까 니은자 구하러 가. 이거 어디다가 넣어, 동현아?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여기다 쏙 집어넣지. 그러면 R에 4 생이 4니까 얘가 4 빼기 1이니까 3이죠. 나누니까 니은자가 얼마? 3분의 5. 두 개 구하면 우리가 끝난 거야. 이게 됐음? 응. 나스님 이제 뭐 하시면 돼? S 얼마니 얘들아? 16 구하래요. 아, 선생님 S16은 뭐 졸라 쉽죠. S16 도와줘. 니은자에다가 곱하기 R에 얼마? 16 빼기 1제곱. 괜찮지? 그 니은자가 3분의 5잖아. 곱하기 R에 16이면 얘들아 뭐야? 이거를 뭐 해야 돼? R에 16이야. 이거의 제곱이야 아니면 4제곱이야? 이거의 제곱이야 아니면 4제곱이야? 제곱을 하면 8승 되는 거야. 맞지? 4제곱을 해야지. 그럼 얼마야? 4의 4제곱이지. 그러면 16의 제곱이지. 256이야. 그럼 256에서 1을 빼니까 255인가요, 애기들?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거 무슨 수, 이거야 뭐야? 3의 배수 맞지? 각 자리의 숫자를 다 더해봐. 12지? 각 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 3의 배수야? 약분 때려. 그럼 3, 8에 24, 3, 5, 15. 곱해 알아서 쓰세요. 얼마야? 5, 25. 425? 오케이. 답은 425. 끝. 별거 없어요. 산수가 졸라 긴 거지, 뭐. 됐음? 기억해줘야 돼.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얘들아, 다 14번 가볼게. 이거 또 이제 쫄아요. 이거 좀 바꿨거든? 또 쫄아. 14번 봐봐, 14번 봐봐. 갑자기 SEK가, 그지? 얼마? 4에 SK래.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이러는 거지, 그지? 근데 얘들아, 이 S가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써 있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써있지, 문제.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인 거 써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이거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오! 니은자! 오! 알았어!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써볼게. 도와줘. 이렇게 하면 돼. 니은자 곱하기 R에 2K승 빼기 1. 됨? 또! 니은자 곱하기 4 곱하기 R에 K 마이너스 1. 됐음? 아, 수 얼마나 편해요. 그럼 민영아, 뭐가 없어지지? 니은자가? 똑같이 약분 하면 되지, 그치? 뭐 없어. 나오는 거야? 봤더니 이거 민영아 보니까 뭐야? 나눌 거지? 뭔 차? 합차가 보이죠? 그럼 이쪽 동네에 뭐가 남아요? R에 K승 더하기 1이 남죠. 얘기 돼? 얘가 얼마나 소리야? 4, 옳지. 아, 그 선생님 R의 K가 선생님 3이에요. R 구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내비 두는 거임. R의 K제곱이 3이란 얘기야. 자, 이제 뭐 하지? 아이고, S의 선생님 3K하고요. S의 선생님 몇 K? K 그냥 구하래. 그건 비율이거든? 그럼 어차피 얘도 뭐 있어, 얘들아? 니은자 있고, 여기도 니은자가 있으므로 어차피 약분될 거지, 그치? 그거 똑같아. 얼마? R에 몇 K? 3K 빼기 1. R에 몇 K? K 빼기 1이지. 괜찮아?
얼마인지 알면 되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됐잖아요. 아래 k 승이 3이야. 그 분모가 얼마였으면 하나? 2인가? 3에 이거의 세제곱이지? 27 빼기 1이지? 얼마? 답은 얼마? 그럼 저 얼마나 쉬워? 대수는 얼마나 쉬워? 보기도 좋고 지저분하지 않고. 정답은 4번. 괜찮죠? 자, 이제 밑에 거 15번 가볼게요. 동화야, 어디 나왔던 문제야? 빙신아, 수능이 했잖아. 이거 써있잖아.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좋은 문제야. 자, 볼게. 15번. 자, 15번 봅시다. 자, 보시면 첫 항이 7인 등비수열 AN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미쳤죠? 무슨 항이야?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알았지? 아, 알았어. 아, 니은 자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S의 9에서 S의 얼마? 5를 빼고. 잘 봐. 이걸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얘는 S의 얼마에서 6에서 S의 2를 빼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3이래. 그럼 잘 봐봐.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도 뭐가 있어? 니은자 있지? 여기도 니은자가 있지? 그럼 니은자로 뭐 할 수 있어? 묶을 수 있어. 그렇지. 묶을 수 있어. 얘도 니은자 있지? 묶을 수 있어. 그 묶은 거 약분할 수 있지? 니은자 다 없어지는 거야. 아니니 그 정도 예상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는 졸라 쉬워지죠. 이거 아래 몇 승? 9승 빼기 1. 맞아요? 봐봐. 그 약분되기 전을 상태를 보여주게. 헷갈리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묶었잖아. 여기를 이렇게 묶은 거야. 괜찮아? 여기 빼기 뭐 해야 돼? 아래? 그렇죠. 됐음. 밑에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차 해놓고 아래 6승 빼기 1 빼기 아래 얼마냐? 2승?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얘를 나눈 거니까 이 새끼 창창 없어지고 안에 거 정리만 하면 되거든. 그게 3이란 소리야. 됐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어, 선생님 이거 어려운 거 같아.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마. 아, 왜 쫄아? 이거 일 없어지지 얘들아. 이거 없어져요. 왜 해보지도 않고 쪼냐고. 맞지? 왜 쫄면서 불면 안 돼 수학은. 없어져. 그럼 R9승에서 R5승을 빼는 거니까 애기들아 당연히 뭘로 묶고 싶어 해도 선생님이. 그렇지. 제일 이빨이 큰 걸로. R에 몇 승? 5승으로 묶으면 아래 4승 빼기 1. 괜찮아. 다시 가봐. 밑에 거 뭘로 묶을 수 있어? 아래 이빠이. 아래 제곱으로. 그거 얼마야? 아래 4승 빼기 1. 이빠이 묶을 수 있지. 또 통째로 없어지잖아. 또 없어지잖아. 결론 아래 4승이 얼마 되더라? 3이라는 거지. 네? 네? 나 뭐 한 건데? 아니, 아 3. 아래 3. 됐나요? R 구하러 가야 돼? 필요 없잖아. 뭐 구하랬어? H를 구하. 어? 갑자기 생뚱맞게도 H를 구하래네? 어씨 뭐지 이거? R3승이 3인데 어, H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얘기야. 야 H라는 건 뭐야? 써봐. H라는 건 어? 봐봐. 잡아봐. 이렇게 해놓고 아래 6승이잖아. 이건 구할 수 있어 없어? 어. 이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 나와 있는데. 아 나와 있어? 아니 너무 쉬운데 그래? 오케이 나와 있네요. 쓸게요. 쉬운 문제였구나 이게. 그럼 7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지? 9. 답은 63.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슬슬 풀어야 내신 푸는 거야. 응? 다음 16번 가볼게. 아. 몇 번? 16번은 별표 두 개 치세요. 16번은
쌤들이 좋아하는 문제지, 그지? 심지어 쌤들이 좋아하는 문제야? 자, 거기 뭐라고 써있어, 통해라? S에 N, 합이 나왔어? 항상 합이 나왔으면 그 오른쪽에 나와있는 식을 이해하는 거야? SN이 3에 N 더하기 1, 빼기 얼마 써있어? 2 써있네? 어? 그럼 이거 식을 이해하자. N이 지수에 와있으니까 얘는 등비수혈합이지, 그치? 맞아? 근데 아까 이런 꼴이 아니었잖아.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야 돼? 무조건 3의 N승으로, 이게 N을 만드는 거야. 3 하나 남고 앞에다 3이지. 돼? 빼기 얼마? 2야? 너도 질문하겠지, 내가. 여기 앞에가 3이지. 뒤에가 마이너스 2지. 더했더니 0이 안 되지.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혈 아니지. 아니지. 이거 더해서 0 돼야지 등비수혈이잖아. 첫 항부터. 아까 했잖아, 그지? 근데 얘는 N이 2부터야. 얘기 돼? 자, 됐어요. 이제 합니다. 질문이야. 이제 질문을 딱 해보자. 선생님, 기억. 뭐라고 그랬어? A1이 얼마냐? 얼마고, 후하면 되지, 뭐. 그 다음 뭐야? AN이 뭐냐? 자, A1은 어떻게 구한다?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방법. S1과 똑같다고 그랬지? 근데 1 넣어. 9 빼기 2. 7. 맞죠? 7이야. 자, 그 다음에 AN.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방법. SN 빼기? 그렇죠. 이거였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되죠, 뭐. 이거에서 SN- 이런 거 빼는 거야. 맞아. 해볼게. 뭐 어떻게 되니? 아이고. 어차피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그럼 뭐야? 3의 N 플러스 1승에서 3의 N승을 빼란 얘기지. 그러면 뭐야? 밑이 같은 지수를 뺀다? 지수가 작은 거에 맞춘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N승이고 빼기 3의 N승이니까 3의 N승이 3개, 3의 N승이 하나, 남는 건 3의 N승이 2개 남는 거지. 오케이? 그 얘는 얼마야? 2 곱하기 3의 N승. 됐어요? 자, 기억 맞아 틀려? 맞죠? 기억은 동과. 자, 니은 가볼게. 니은. 뭐라고 얘기했어? A1 더하기 A3이 63이네. A1 더하기 A3가 60? 60이야? 60이네. 어이, 이거 구하면 되지, 뭐. 야, A1하고 구해놨지? 7이지. 그지? 그럼 A3은 뭘로 구해? 자, A1은 구했고, A3은 뭘로 구하니? 방금 여기 구해놓은 거 있잖아. 요걸로 구하시면 되죠. 그니까 3 넣어. 그니까 3 넣으면 되지? 얼마야? 27 곱하기 54죠? 맞아? 그럼 7 더하기 얼마? 54. 더하면 60이 아니죠. 얼마가 돼야 돼요? 61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얘는 아웃. 꺼져. 디귿. 됐음? 자, 디귿. 자, A의 EN의 공비는 9냐고 물어봤어. 봐봐. 우리가 지금 방금 A의 N을 물어봤잖아. AN이 이거야, 지금. 어, 그래? 그럼 봐봐. A의 N이 2 곱하기 3의 N승인데 A의 EN이 궁금하니까 여기 요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그럼 당연한 거지. 됐어. 그럼 다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딱 공비를 알아내는 방법, 공비를 알아내는 방법 간단히 하면 돼. 잘 봐. 여기서의 공비를 아는 방법 됐니? N에다 1 넣어봐. 2가 얼마야? N에다 1 넣으라고. 2는 얼마야? 2 곱하기 얼마? 아니, 계산하지 마. 왜 계산을 해? 3에 얼마? 2지? 계산하지 말라고. 그다음 N에다 2 넣어봐. A 4지? 2 곱하기 얼마? 3에 4지? 됐어. 얼마 곱해야지 얘가 되는지 계산하라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지. 계산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얼마야? 3의 제곱만큼 커졌지? 9배가 공비야? 9가 공비야? 디귿 맞아 틀려? 맞죠? 아, 맞잖아. 거기 써있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임.
자, 17번 가볼게요. 됐나요? 17번. 아이고. 인형아, 로그. 지현아, 로그야. 어? 로그라고. 어? 얘들아. 로그야. 쫄아? 안 쫄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봐봐. 로그 껄쩍지근해.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오케이. 그죠? 어, 뭐 남는 거야? SN 더하기 얼마? K는 2에, 여기 잘 써야죠. 얘가 전부 다 지수에 올라가는 거지, 맞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야. 됐음?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이거 통째로 지수에 올라가시는 거야? 이거 전체에다가, 밑에다 1을 넣어준 거니까, 맞죠? 오케이, 됐어. 그럼 다시 봐, 이제. 1 넘어와. S에 N은 2에 N 더하기 얼마? 2 빼기 얼마? K인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 밑줄 쳐. 등비인데, 무슨 등비? N이 1부터 각각 큰 등비. 1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 돼야 된대. 이거 동행이야, 답해봐. 이거, 우리가 아까 배운 꼬라지 아니야. 아니지. 뭐가, 뭐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그럼 고쳐. 어떻게 해야 돼? 2에 N 쓰고, 얼마 돼, 여기? 어? 4. 뒤에 마이너스 얼마? K지? 요게 첫 항부터 등비 수열 되려면 K 값이 당연히 얼마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서 뭐 되면 돼? 그러니까 얼마야? 그렇죠. 답이 4죠. 끝. 우와, 어려워. 이거야, 그냥. 4번. 알았나?